Baby, I wanna switch it up. 지금 나 하나만 보여. 그래서 이제 물처럼 그냥 좀 자유로운 좀 이런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. 이게 꼭 어디에 국한되지 않고 좀 약간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. 앞에 거는 다 훑어봤지? 네. 그리고 이제 어제 나랑 얘기했던 부분 그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. 네, 좀 한번 봐도 될까요? 오케이요. 저의 세 번째 계약. 예. 됐습니까? 네. 오케이, 갑시다. 다음에 오늘 또 그 화보 하나 잡혀 있는 게 있어가지고 저녁에 할 게 많죠? 완성. 네. 예. 넌 이제 하이유뮤직에 못 끼는 거야. 빠져나갈 수 없어. 자, 찍었다. 그럼 저는 이제 빠져나갈 수 없는. 그렇지.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겠지만 열심히 일단 하이유뮤직을 위해서 돈을 벌도록 하겠습니다. 부탁드렸습니다. 웃긴 걸 환영합니다. 예. 열심히 앞으로 제가 열심히 맥머니 예, 해도록 하겠습니다. 예스. 됐다. 좋은 음악 많이 만들겠습니다. 아, 네, 좋아요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네. 까만색 톤 그냥 할까요? 가지고. 까만 걸로 맞출까봐요. 안에 그 아니면은 요거? 저, 아니요 저기 끝에 있는 저 베이지 색깔은 어떨까요? 무늬 있는 요거요? 네네네. 스스로 좀 한 단계 좀 노약했다라고 느꼈던 그 부분이 뭐였어요? 자, 언제부터인지 뭔가 앨범에 대한 전체적인 스토리나 아니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런데 이제 그래서 더 의미가 있고 더 또렷한 색깔을 가지고 있고 이랬던 거는 사실은 갓세븐 앨범 중에서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약간 제이지의 프로젝트 벌스2라든지 아니면 저스 앨범이었다든지 약간 이게 조금 더 저스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확실했던 것 같고 제이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색깔도 확실하지만 그 앨범 자체에 담고 있었던 의미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물이라는 게 사실 어느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모양도 바뀌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이제 물처럼 그냥 좀 자유로운 좀 이런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. 이게 꼭 어디에 국한되지 않고 좀 약간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. 앨범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제 보고 만들어지는 거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.
일단 끝에서부터 나오는 게 제일 좀 이쁘긴 하거든요. 그쪽 뒤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? 네. 아, 한번 좀 돌아야겠네. 그럼 잠시만. 아, 잠시만. 신호 주세요. 액션! 아, 표시 맞습니다. 네. 지금 현재 보내주신 걸로는 좀 생각했던 방향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. 이거랑 뒤에서 찍은 거랑 다 조합을 뒤 어떻게 나오는 거죠? 뒤에서 찍은 거가 뒤에서, 나오고 뒤에서 이거 벗는 게 먼저 나오고 이제 앞에서 이거 떨어뜨리고 완전히 지금 이 톤이랑 완전 다른 거죠? 좀 다른 톤. 얘는 좀 밝은 톤이고 베이스가 로컬 베이스로 하는 게 아니라 CG 베이스라서 아 이 그림 생각하면 안 돼. 완전 바뀌어. 완전 바뀌어. 네. 아, 이런 건 전혀 걱정 안 해도 돼. 저도 그렇게 안 하고. 네. 그, 데뷔님은 여기 계시면 되고. 밑에서, 밑에서 마지막 그. 아, 아. 네, 그냥 네. 여기 팩트 이렇게 보고 있는 것만 찍으면 되거든요. 네.